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너는 변하지 않고 그냥 앞 정면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파츠 중 가운데 것을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 개의 파츠 중 위에 거는 왼쪽, 아래 거는 오른쪽. 이거. 그렇지. 열렸다. 연꽃? 이게 연꽃인가? 연꽃 맞는 것 같아. 연꽃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캬하. 말할 땐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트엔 제대로 써있더라고. 내가 뭔진 제대로 써놨더라고. 열쇠가 잠겨 있으니까, 이거죠. 연꽃 열쇠를 사용해서 문 열어주고요. 들어가죠. 호. 똥은, 반짝이, 반짝이. 이건 또, 보라색 수기 1을 손에 넣었다. 이놈의 수기 왜 이렇게 많니? 낡은 보라색 표지의 수기. 자, 다시 낭독 시간이 왔군. 다이쇼 5년 10월 8일, 전전대에 지어졌다고 하는 이 장치가 많은 저택도 기숙사로서의 개축이 끝나 오늘부터 아키토님과 그분의 아내분도 이곳에 살게 되었다. 미래가 빛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나날을 기대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사요코님도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두 분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두 분이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도 존중해드리고 싶다. 이거 누가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아주 좋은 발표이로군요. 사요코님의 배려로 인해 이곳에 살면서 일할 소녀가 들어왔다. 실로 성실하며 착한 아이이다. 다른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이대로라면 일도 빨리 익히겠지. 학생들도 이 기숙사에 사는 것이 슬슬 익숙해져 있는 듯이 보여 각각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아케이토님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을 보이신다. 낭독 타임. 미카게 가의 집사인 이 야쿠모도, 아! 퍼즐 상자를 빌려줬다는 그 야쿠모님이요? 야쿠모님, 왜 굳이 그런 귀찮은 상자를 줬어요? 암튼, 두 분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수 있으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호호호. 탐색은 이 정도인가?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먼저 집합 장소에 돌아가 놓을까? 예쏘! 갑시다. 딴데 먼저, 일단 집합 찾으러 가는 게 낫겠죠? 아무도 없는데? 아, 맞다! 다들 동시에. 뭔가 있었어? 아니, 지금까지로는 딱히. 이쪽도 같아.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 딱히 진전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네. 잠깐!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코웨이 어디 갔어? 불길한 느낌! 그는 가버렸어. 코웨이는? 글쎄, 나는 몰라.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나도 본 적이 없네. 그 이후로 뭔가 조사한다고 그러고 갔는데? 코헤이의 일인걸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너 손에 뭐 들고 있니, 지금? 하얏토, 뭐야, 그 더러운 우산은? 아까 찾아냈어. 어딘가에 쓸수 없으려나 하고. 아, 이름이 써 있어. 아마미야라는데. 호? 응? 왜둘다 이렇게 놀라? 에? 뭐야? 어이. 어째서 이런 게 이곳에 있는 거야? 너 역시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거지? 아니야, 얘 미치루의 성은 그건데? 칸자키인데? 몰라. 성이 같다 할 뿐이지. 우연이잖아. 성이 같다?
우연일 리가 없잖아. 아마미아라는 성. 이 근처에서는 내 놈들 말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했잖아. 만일 정말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이후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 진짜 원령아님 말대로 기억 잃은 패턴? 그런 느낌적 느낌? 라이카 너야말로 역시라는 무슨 소리야? 아 미안 둘이서 싸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 저도요. 저게 칸자키의 물건이라는 것이 되는 거야? 아 저도 설명 부탁.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추측해보건대 그의 전에 쓰던 성이 아마미아라는 거 아니겠어? 그도 그렇게 그는 나와 같이 한쪽 부모가 안 계시니까. 한쪽 부모가 안 계신다고? 에? 그럼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건 뭐야? 이 녀석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이전의 기억들이 없어. 허! 어? 정말?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부분에서 그 시기 어딘가에 이 저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단 소리네? 응, 그러니까 이 우산에 관한 것도 몰라. 모르긴 하지만 정말 너의 것일 순 있겠다, 얘야. 그러니까 늦어. 에? 코헤이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게 할 셈인 거야? 불길한 느낌. 확실히 좀 늦네. 평소 같았으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났을 텐데. 귀찮지만 두 쪽으로 나뉘어서 코에이를 찾아보자. 나는 신이랑 같이 찾아볼게. 하야토는 그 녀석이랑 같이 행동 좀 해줘. 네? 그럼 우리들은 서관을 둘러볼게. 2층 쪽도 일단은 둘러보고. 알았어. 그럼 이쪽은 동관을 둘러볼게. 신, 가자. 그래. 그럼 쿄야는 신이랑 행동하고 미치루는 하야토랑. 안 돼. 코에이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세 명이라고. 미치루의 우산을 손에 넣었다. 아까 2층에서 이런 거 찾았었는데. 응? 아! 지도! 굿잡! 야 완전 굿잡! 근데 야 2층도 넓어. 2층도 넓어. 관내 지도를 손에 넣었다. 해? 좋은 거 찾아냈네. 응. 빨리 코에이를 찾으러 가자. 오케이. 아, 나 서관 굴러봐야 된댔지? 오케이. 예! 코헤이 없네! 라고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코헤이 없네! 코헤이 없네! 뭘 그렇게 말, 그렇게 똑같이. 코헤이 없네! 다 그러는데? 코헤이 없네! 나와라, 코헤이! 이쪽은 열쇠 잠겨있고. 그럼 여긴 없는데? 그럼 위층 올라가 봐야겠다! 오, 드디어 위층을 올라가 보나? 코헤이. 여기도 무언가 걸린 것 같아서, 걸려서 열리지 않는 듯 하대요. 코헤이. 내가 서관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겠구나. 아, 열쇠가 잠겨있어. 깜짝. 아, 소리. 들어갈 수 없대. 아, 반짝이. 코헤이 없대. 조사 못하게 하네. 조사 못하고네. 코헤이 없네. 여기는 문 여네. 열쇠가 잠겨있네. 코헤이.
숨바꼭질 그만해. 코헤이읍네. 코헤이읍네. 어, 아니다. 설마. 있지. 코헤이 있어? 와. 어째서? 어째서? 뭐야 이거? 벌써? 에이, 이거 무슨 농담이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방금 그 비명은 도대체 무슨... 고에이가 말이야, 아까부터 답지 않게 장난을 치고 있네. 봐봐, 다들 뭔가 빨리 말해주라고. 하얗토? 예. 코헤이 아, 슬슬. 코헤이 했어요. 예. 코헤이 슬슬 일어나라고! 재미없으니까 말이야. 아우, 순간, 아우, 감을 못 잡았네. 야, 하얗토! 이거 벌써? 그게. 아무튼 일단 이곳을 나가자. 이런 장소에서는 괴물에게 쫓긴 것도 아니여, 저주가 나온 것도 아니여, 유령이 나온 것도 아닌데 뜬금없게 죽었어? 딱 봐도 사고가 아니야. 게다가 어째서 2층에? 나도 하야토도 고에이를 2층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마치 명탐정 코난의 검은 실루엣이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야. 그래도 코헤이가 2층에 갔을 가능성은 있잖아. 그 녀석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으니까. 좋지 않달까, 뭔가를 감지한 느낌이었지.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저런. 영. 유령이야. 이거 저주받은 곳이잖아. 마음대로 들어온 우리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갇혀버리고 만 거야. 하얏토 눈이 죽었어. 뭐? 유령이라니? 너. 하얏토가 정신을 놨어. 그럼 어째서? 코웨이가 어째서?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거야 모르지. 보아하니 이상한 장치들이 많은 곳인데 어쩌면 우리들이 왜 누군가가 이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잖아. 유령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만일 정말로 하야토 말이 맞다고 해도 유령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은 건데? 그건, 하지만 내가 오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 야, 이 말이 너를 괴롭게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일단 지금은 이 저택에서 빠져나가는 게 최우선일 듯하네. 빨리 경찰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럼 탐색을 계속 이어서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위험한 건 알고 있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은 없으니까. 동감이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마음대로 행동하겠어.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더 위험하다는 거 몰라? 저 바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보 공유만은 잊지 말고 해줘. 그리고 21시까지 로비에 집합.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 둘다 알았어? 하야토, 괜찮아? 나도 혼자 갈래. 그럼, 나도. 아, 이렇게 찢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데. 이러고 가가지고 또 21시대 가지고 돌아오면은 갑자기 또한 명이 없어서 설마 두근두근 하면 한 명이 죽어 있는 그런 느낌 아니야? 1층은 일단 한번다 돌아봤으니까 2층 가봅시다, 2층. 느낌상 하야토는 사망할 것 같은데. 아, 불안한데. 왜 순간 나 왔다 갔다 거렸니? 삼각형 돌을 손에 넣었다. 호호호. 들어갈 수 없고. 열쇠가 예. 잠겨 있는데? 어? 열쇠가 잠겨 있는데 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해 안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대요. 여자 아이? 아무것도 안 한다. 노크를 해본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머, 열쇠를 열어주셨어. 아, 착한 유령이야. 착한 유령이죠. 아, 이 세상에 역시 착한 유령도 있는 법이야. 회전목마처럼 움직이는 장난감이다. 나도 이런 걸로 놀아본 적이 있었을까. 세 갈래로 머리카락이 따여 있는 인형이다. 조금 낡아 보인다. 진짜 저판 뭘까? 에, 옷장인데 양식 옷장 안에는 대량의 검은 얼룩이 묻어있다. 그 얼룩 혹시 피가 오래돼서 검어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에, 리코더다. 초등학생 때 실수로 떨어뜨린 리코더를 밟아버린 신이 성대하게 넘어지고만 기억밖에 없다. 참 좋은 기억이네. 핑크색의 곰인형. 누가 봐도 여자아이다운 느낌이 든다. 뭐, 곰인형이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이곳에 여자아이가 있었을 텐데. 뭐야? 건드렸대. 이거 문 열어봐도 돼? 나 죽는 거 아니야? 어딘가 숨지 않으면 어딘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대. 나 아까 뭐였어? 가위 들고 있는 남자? 여자? 누구? 신? 어라, 아까 그 가위를 들고 있던 남자아이는 남자아이구나. 무섭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일단은 나가도록 할까? 오케이. 아, 죄송해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하? 너 뭐야? 이럴 때 놀고 있지 말라고. 아니야, 나도 지금 되게 무서웠어. 아니야, 오해야. 몰래 숨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변태냐? 아니, 나는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니까? 여자아이가 안에, 게다가 아까 가위를 들고 있는 남자아이를 봤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문 앞에 있었을 텐데. 아까까지만 해도 문을 그렇게 세게 두들기고 있었는데? 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만. 그런. 그런, 분명히. 야, 이거. 뭐? 영어에 그림일기를 입수했다. 그림일기? 대신 공유해서 교회한테 번역 좀 해달라고 말해줘. 나는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겠어. 내가 네 셔틀이니? 셔틀이지 뭐긴 뭐야. 헐? 뭐? 혼자서? 혹시 이유? 너까지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유령 있대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왜안 믿어? 너 어째서 그렇게까지 부정하는 거야? 뭐? 아까 카이도? 카이도. 아까 카이도 카이도를 있잖아요. 아 카이도였지. 하야토, 카이도 하야토 이름이. 아 카이도를 행해서도 그래. 어째서 그렇게 저기 옛날이란 정말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냐? 뭐? 또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그럼 카케루에 관한 것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겠군. 카케루? 카케루는 또 누구야? 카케루? 어? 아, 내 쌍둥이 동생이라고 했던가? 정보 하나 입수했다. 미치루에겐 쌍둥이 동생 카케루가 있다고? 네가 사고 당한 날 이후로 행방불명이지만 말이야. 너네들 언제나 똑같은 옷 입고 언제나 같이 있으면서 엄청 사이가 좋았었다고. 죄송해요. 지금 목이 살짝 아파서 젤리 하나 입에 넣었어요. 어차피 저의 독백이랍니다. 1인이요. 그 사이에 먹으려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건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니까, 기억나고 싶지, 기억을, 이제 뭐랄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얘. 너 처음부터 매번 그러더라. 계속 모른다고만 하고 조금이라도 기억을 떠올리려 해본 적이 있기나 해. 오! 신아, 지금만큼은 나 니 편 할게. 얼쏘, 얼쏘! 아까 그말 너에게만은 듣고 싶지 않아. 아까 네가 뭔 말했지? 아, 어째서 그렇게까지 부정하는 거냐고? 아. 기억해내려고 했었어. 예전에는. 예전에는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네요. 영어 그림 일기 부탁하러 갈까요? 셔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해줘야지, 어떡해. 젠장, 내가 셔틀이라니. 영어의 그림 일기의 번역을 부탁해놓자. 그 녀석이 죽으면 안될 텐데. 영어 그림 일기를 끼워 놓았다.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 이건 내가 준 거구나. 그림 일기. 신호로부터의 전원. 번역해라. 굳이 그렇게, 걔 그렇게 단호박으로 말하진 않았잖아. 부탁하라고 그랬지. 번역해, 얼른. 모두에게 안타깝지만 수확은 없으랄까. 누군가, 키쿠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열쇠 갖고 있지 않아? 2층의 서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키쿠. 키쿠는 무슨 꽃이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벚꽃,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얘도 뭔가 꽃일 것 같은데. 키쿠. 그다음에 신에게 정말로 신이 하야토에게 정말로 안 됐네. 일단은 나도 그 열쇠란 걸 찾아볼게. 어머, 신 상냥해. 신이 너무 상냥해요. 당황스러워. 이게 상냥한 거냐? 당황스러워. 그러면 일단 계속 살펴보긴 하라고. 큰 나무판이 세워져 있고 여기가 아까 삼각도로던데 어떤가? 맞네요. 여기가 삼각도로던데고. 삼각돌. 여긴 구멍 뚫려 있어서 못 가고, 여기. 예스. 저장! 그리고 이 문양은 여전히 멋져. 저런 스탬프 같은 거 있으면 나 사겠다. 상자 안쪽에 의문의 문양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저건 뭘까? 이 상자 못 치워?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여분의 커버나 커튼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대요. 그렇군.
너 같은 범생이가 미일 수 있을 리 없지. 도구들이 들어있다. 저택이 이렇게 넓어서는 청소도 큰일이겠군. 그렇군. 하야토요? 일단 다시 흩어져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걔도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가버렸는데 또네명다 흩어졌거든. 지금 한명 죽고 네명 남았잖아요. 또 돌아가면 한명 없고 그럴 것 같아. 뭐 아무튼. 하야토 사망각. 서예도구. 딱히 여기도 아 여기 안 되네. 열쇠가 잠겨 있어. 못 가. 왜 여기도 하필 열쇠가 잠겨 있어. 못 가. 코헤이가 죽은 거지? 아, 여기는 갈수 있다. 근데 여기도 잠겨 있겠는데? 아, 여기도 잠겨 있어. 뭐 이렇게